안녕하세요, 모용꾼입니다. 제가 오늘 작업한 거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선 뒤에서 가져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물건. 네.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또 저는 실물은 본 적이 없어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본 것 같네요. 작업되어 있는 건 K2C1입니다. K2의 현대화 버전이죠. 레일이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폴딩이 되면서 틸팅이 돼서 길이가 조절이 되는 스톡과, 그리고 초기하고 똑같은 접히는, 네, 접철식 개머리판이 들어가는 바로 이 모델이 K2C1이죠. 아직 출시가 된 거는 아카데미에서 나와 있는 플라스틱 밖에는 없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제가 이제 제작해서 만든 거예요. 토이스타하고 아카데미 그리고 자작품들을 섞어서 만든 이런 한국의 K2C1 모델입니다. 하부 프레임은 토이스타에서 나온 알루미늄 바디킷이에요. 메탈이죠. 배럴이나 그리고 여타 다른 부속들도 전부 다 금속입니다. 소형기도 금속이고 다 금속이에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큰 특징인 이 레일과 상부 리시버 부분, 요거는 3D 프린터로 3D 프린터,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는 출력물을 가공해서 작업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티가 나지 않죠. 적층되어 있거나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게. 네. 굉장히 열심히 가공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요 3D로 뽑아낸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지금 한국 K2가 알루미늄 합금인가요? 아니면 스틸인가요? 어쨌든 요 상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틸 필라멘트, 그러니까 즉 3D 프린터에 쓰는 PLA 방식의 필라멘트에 철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확대해서 자석을 붙여보면 자석이 붙죠. 자석이 붙습니다. 착 하고 붙어져요. 철 성분이 들어있는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뭐 별 차이는 없는데 무게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 무게는 그래도 나름 약간의 무게감이 좀 느껴질 수 있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톡은 아카데미죠.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K2C1이 에어코킹이 나왔잖아요. 전동원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 스톡 부분만 잘라서 만들어줬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카데미 제품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놓으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공을 상당히 해줬습니다. 반대쪽을 보면 요 홈이 이렇게 딱 맞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코이스타에다 이식을 하면 요게 이렇게 약간 위로 들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각도를 보면 이렇게 뒤로 스텝되는 모양이, 이렇게 뒤에가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데, 그 밑에를 여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정확하게 가공을 해서 수평선으로 했을 때 딱 아기가 맞게, 그리고 하단부도 맞춰지고, 요 스톡이 가공되는 게 좀 손이 좀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아카데미에서 요 K2C1 에어코킹 모델이 나와서 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탄창은 이렇게 모델 건연 탄창, M16 탄창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내부도 보면 이 제품, 지금 제가 자작한 요 K2C1은 뭐 에어코킹도 아니고 전동건도 아닙니다. 그냥 덤이에요.
이 PLA 방식으로 제작된 이 3D 프린터물 상부 레일과 이 상부 리시버가 내구성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동을 시키고 발사가 되게 하면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 것이 뻔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더미건으로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제가 쏘는 거에 이렇게 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런 K2C1까지 해야 되나. 최근에 다스에서, 그러니까 GBLS에서 K2C1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EBB로 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 다스가 존재감이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도색은 다 브락센으로 해 주었고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끝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작으로 만든 것 중에는 이렇게 완성시킨 게 별로 없다는 점에서 한두 분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희소성이 좀 있는 걸로 몇 달 동안은 제가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K시리즈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고 다음에는 풀메탈 K7도 준비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K1, K2, K3, K시리즈를 계속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연작이라 네, K시리즈도 가능하면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K2C1 자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무용꾼이었어요. Frequently, you're wearing perfume. With you, say no special place to go. But when I ask, will you be coming back soon? You don't know, never know. While I'm a man of many wishes, hope my premonition.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Slowly picking me apart, trying to tell myself I had no reason with your heart. Just the other night while you were sleeping, I vaguely heard you whisper someone's name. But when I ask you of the thoughts you're keeping, you just say, nothing's changed. Well, I'm a man of many wishes. I hope my premonition misses.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This time.
this time.